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은가 센트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위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타이머를 표시하는 블로 편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은 새로운 컨텐츠에 3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이 다 되면은 이렇게 타이머가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그렇게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이 방법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홈워키 기능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시계 앱으로 갑니다. 시계 앱에서 스톱워치 뭐 타이머가 있는데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스톱워치 기능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같이 특정 시간을 정해서 뭐 1시간이면 1시간, 뭐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면 녹화를 먼저 해주시고 타이머랄지 스톱워치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면 녹화를 중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블로 앱으로 가서 원하는 영상에 PIP 기능으로 화면 녹화했던 타이머 기록 영상을 불러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앞뒤 좌우 잘라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3분이 딱 필요하잖아요. 3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분 되는 지점을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서 여기부터 해서 이거를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여기로 이동, 그 다음에 다시 끝까지 해주시고 3분 되는 지점을 찾아주십니다. 여기부터 여기로 이동 끝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3분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았죠? 그런 다음에 여기부터 라고 해주시고 이거를 맨 앞으로 끌어와 주십니다. 여기로 이동 하면은 여기서 이제 끝까지 타이머를 해주면은 0이 되는 지점이 보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 비디오를 원하는 부분에 놔주시고 크로마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탕 검정 화면을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 채도, 밝기, 다음에 색조를 조정해서 깔끔하게 숫자가 보이게 크로마키 기능을 적용해 주세요. 바탕 화면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혼합 기능을 사용해 주세요. 혼합 기능 중에서도 막 여러 가지 눌러 보세요. 원하는 컬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크린에 이런 컬러가 마음에 드네요. 이걸 적용해서 보면은 숫자가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합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은 블로 앱에 비디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자, 그다음에 다양한 스티커의 색깔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팁이에요, 여러분. 혼합 기능을 이용하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컬러가 아니라 다양하게 다른 컬러로도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은 3분의 영상이기 때문에 3분에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0초가 될 때까지 타이머가 보이게 되는 이런 영상을 여러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쉽죠? 간혹 영상을 제작할 때 스톱워치 또는 타이머에 이런 기능을 영상에 적용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경우가 간혹 있어요. 블로 앱에서는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서 스톱워치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1시간짜리는 또 1시간 동안 계속 화면 녹화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시간짜리하고 10분 이런 타이머는 제가 화면 녹화를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1시간짜리나 이런 10분짜리의 타이머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타이머 영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다들 누르셨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블로 앱으로 영상 위에 타이머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가끔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화면 속에 타이머나 뭐 스톱워치 표시하는 방법을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